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금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더러운 식탁이긴 한데, 사무실에서 배달을 시켜가지고, 오랜만에 디저트, 뭐라 해야 되지? 요리? 음식? 음식, 디저트 음식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시킨 거는 1.2리터였나? 1리터? 아, 1리터. 그 흑당 밀크티 얼음 가득의 보틀 음료 시켰고요. 얼음 적당히 있어서 너무 많지 않아서 괜찮고, 뭐 만날 때가 제가 엄청 좋아하는 푸딩, 카라멜 푸딩에 이제 리뷰 이벤트로 아이스티. 이쪽 그 OW가 좋은 게 아이스티도 되게 맛있거든요. 리뷰 이벤트인데 이렇게 카페 OW 제가 이거 마시고 먹고 통 깨끗이 씻어서 쓰고 이것도 먹고 치우고 이거 말고도 이제 맥도날드에서 그나마 싼 저렴한 거 하나 단품 햄버거 시켰거든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거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료가 되게 많아요. 네, 푸딩부터 먹을 건데 푸딩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 리뷰에 맛을 많이 적어놔, 아니 말씀을 많이 들었어, 말씀이래 말을 많이 했어가지고 아말 더듬는 거 어떡해. 근데 그랬어서 맛은 다 나와 있고 흑당밀크티 전에 선번 리뷰했었던 거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서 요거 맛 알려드리고. 요것도 먹고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저트부터 왔으니까 디저트부터 마음껏 양껏 아주 실컷 맛있게 먹어볼까요? 미쳤어요. 진짜 먹자마자 이 소리 나와. 이게 젤리 식감, 푸딩 식감이 아니야. 젤리 식감에 달달하고 너무 맛있어. 진짜 계란찜 같은 부드러운 식감. 이 대용량 금방 다 먹어. 대용량도 아니야. 이만큼 만들었는데 푸딩은 만들어서 팔고 싶은 만큼 너무 맛있어요. 진짜 행복한데. 아이스티 맛도 한번 바로 알려드려야겠다.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스트리밍 방송 보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 TV로 틀어놓고 볼까? 큰 화면으로. 근데 치즈찌개랑 연동이 안 돼서 안 되겠다. 깔끔하고 담백하고 목에 걸리는 거 없고. 아, 식탁 더러워. 복숭아 맛이 아주 많이 나요. 아이스티랑 복숭아 아이스티가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다 아는데 거기서 진하고 좀더 깊고 좀 비싼 맛? 맛있다. 아무튼 맛있는 맛. 고깃집 나와서 먹으면 깔끔할 것 같은 맛? 맥주캔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맥주 맛 나는 것 같아. 기분 탓이에요 이거는. 그쵸? 이거 먹으면 미쳤어. 너무 단, 좀 단데, 근데. 많이 달긴 한데. 카라멜 소스 때문에. 섞어 먹으면 맛있고요. 모양 안 망치려고 이렇게 저처럼 먹으면 좀 달게 먹을 수 있어요. 단걸 좋아하시면 이대로 먹고, 모양 안 망치고. 근데 이제, 모양 망가져도 좀덜 달고 싶다면 섞어서 드세요. 아무튼 덩어리 주고 되게 맛있어. 살찌는 맛인데, 오랜만에 너무 행복하네요. 제가 이거 열었는데, 맛을 한번 볼게요. 안 먹어봤어요, 저도 아직. 푸딩은 뭔가 엄청 단. 평소보다 더 달게 와가지고 먹기 좀 불편했거든요. 다 먹었는데. 이거는 좀덜 달아요. 적당히 달고, 양이 많아서 그런지, 당분 조절을 잘 하신 것 같아. 양이 되게 많고, 한참 먹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만족스럽고요. 깔끔한 맛 나요. 생각보다 엄청 달줄 알았는데 찐득찐득한 캐러멜 느낌? 그런 거 원하시는 분은 안 드시는 게 낫고요. 깔끔하고 살짝 깊은 맛? 맛있어요. 솔직히 얘는 너무 달았다. 엄청 좋아하는 게 푸딩인데 10점 만점에 6점 정도? 원래 8점, 9점 이렇게 줬는데 얘는 10점 만점에 한 8점? 얘가 더 높아요, 점수는. 얘가 오히려 10점 만점인 것 같은데, 제일 깔끔하고, 좀 무난 적당, 달달, 약간 달달, 그다음에, 양 많고 마실 만하고, 가성비로 괜찮다. 그리고 깔끔한 맛에, 깊은 맛은 좀 덜한데,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아무튼 흑당 맛좀 맛있다. 그거 맛있다. 그리고 얘는 너무 달라. 아무튼, 이렇게 영상 좀 찍어서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엔 햄버거 오면 그것도 같이 마저 리뷰하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뭔가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어. 아무튼 아까 그 전에 말씀드린 게 다 맞아가지고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맛은 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돈이 없어요 요즘. 그래서 햄버거 단품 세트 시키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 단품. 근데 디저트 값이 더 많이 들었어가지고 햄버거 너무 먹고 싶어. 햄버거 너무 좋아. 진짜 이거 트리플 치즈버거 맥도날드 시키는 거 되게 오랜만이에요. 케첩 있으면 좋은데 케첩을 안 갖고 왔네. 원래 햄버거 케첩 뿌려 먹거든요 저. 근데 없으니까 그냥 이제 뽑는 건 이렇게 뽑는데 롯데리아 좋아하거든요. 롯데리아랑 사이즈 크기 별로 없어 차이가. 먹어볼게. 케첩 안 들어있네 안에. 이렇게 빵에 이거 근데 뿌려 먹어도 맛있긴 해 고기에. 그쵸. 그리고 깊은 고기와 치즈 맛. 트리플 치즈랑 타이사이 치즈 녹아있는 거 대박 맛있어. 근데 여기 버터번 아닌 느낌? 아, 퐁실퐁실하긴 해. 참깨 같은 게 안 박혔어서 그래. 깔끔하게. 아이스티랑 같이. 이거만 따로 파나? 이거만 따로 파면 이것도 먹고 싶은 맛이. 진짜 맛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만족스러워. 그냥 실수하고 있는데 엄청 배고팠는데요.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이만 먹을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해.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